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달인세무회계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학인데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보험모집인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 7,500만 원 이상인 설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7,500만 원부터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예,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올해 분은 아직 지급 명세서가 제출이 안 됐죠. 내년 3월 10일에 제출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수입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전 수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모집인들은 한 군데 이상의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원수사에서 코드를 받아서 위촉되고 예,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험모집인이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이제 다른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이제 영위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일반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이제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보험을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3.3% 프리랜서 소득이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다른 이제 3.3% 소득이 있는 경우 뭐 이제 상조회사나 다단계, 뭐 이제 프리랜서 소득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변 대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로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이 되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여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가 되는데요. 보험모집인은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사업자나 뭐 이제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제 미만인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하지만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예, 혜택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예, 기장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가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장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기장하지 않은 수익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인데요. 20%가 가산세면 이제 액수가 크죠.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를 이제 미작성해서 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예, 추계 결정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서 추계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추계랑 이제 업종별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미리 정해서 경비율과 매출 규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모집인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 추계 시 기준 경비율은 이제 38.9%예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2분의 1만 적용돼서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율은 이제 20%도 안 됩니다. 19.45%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보험모집인이 복식부기 의무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부담되고요. 추계 신고에 의해서 납부 세액이 이제 고지되는 등의 이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장부를 제대로 갖춰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보험세무 전문인 예, 달인세무의 컨설팅 김종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